안녕하세요. 엄마 힐링 미술 시간입니다. 오늘 취미 수채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뭔가 좀 새로운 걸 그리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좀 예쁜 이미지들을 보고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어요. 그런데 역시 좋은 이미지들 그려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살짝씩 있긴 하지만 내가 먼저 보고 영감을 받아서 찍어놓은 사진들에서 찾는 게 더 내 그림이 되고 맞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뭔가 없을까? 다 너무 비슷한가 싶어서 옛날 사진을 찾아보다가 옛날에 유럽 여행을 혼자 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. 그런데 그때 봤던 사진 중에 딱 느낌이 오는 건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피렌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로마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담장에 피어있는 약간 개나리랑 비슷한 노란 꽃인데 이게 사진이 되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약간 초점도 흔들린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. 아마도 그 10년이 다 돼가는 그때 눈앞에 펼쳐졌던 이미지를 보고 사진을 찍었던 그 순간의 느낌과 아주 오랜만에 이 사진을 발견을 했을 때의 이 분위기에서 딱 느껴지는 게 일치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스케치를 했고요. 좀 잔잔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것도 분위기를 살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